감사합니다. 제51회기 대뉴욕지구 한인 목사의 정기총회 하나님 개회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장소와 우리 이 시간들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펼쳐질 텐데 우리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이 시간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시간 감사함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강절 첫째 주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실 겁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나는 확실히 알아
실지 오빠의 목나체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천사들과 내 하는 것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란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한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후렴을 좀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앞에 찬양했던 그 모든 것들 진짜 우리의 마음의 간증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에 곧바로 이제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렴 부분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뉴욕 목사회 51회기 총회로 주께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사명 허락하시고 그 귀한 사명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50여 년 전에 이 땅에 목사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제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51회기 총회로 하나님 앞에 먼저 일부 예배로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합성하시겠습니다. 수고하신 임원진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에 속해 있는 모든 회원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다시금 우리가 시작하는데 사실 목회자들도 힘을 많이 잃은 상태고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목사들이 먼저 힘을 얻어서 섬기는 교회교회마다 성도 성도들마다 힘을 불어넣어 주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새롭게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51회기 임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또 회장님과 부회장님 이하 임원들을 다 계획해 놓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50회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모든 임원진들을 축복해 주시고, 목사회를 넌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목사회들이 새로 구성되는 임원진을 통해 또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목회사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김남수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은 크로마 학부 찬양 선교단 우리 먼저 뜻을 읽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프람스 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김남수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과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춘수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부탁을 하셔서 이 성경은 설교 준비가 안 됐습니다. 본문이 안정해져서 읽지를 못했으니까 안정하시고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근데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하나 딱 있어 이런 때 쓸 수 있는 구절 너희가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아 네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는 거지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여러분 축하드리고 이렇게 모이셔서 함께 교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이 함께 또 목회자 협의회를 잘 수고해 주신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냥 설교자들이시니까 뭐 설교 제목 아니 본문만 보면 다 여러분이 짐작하니까 본문을 안 읽으면 짐작을 못 하실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고원영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 한 분 아틀란타에 계셨습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 66명이 졸업을 하셨다 그래. 66명이 졸업하시면서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해서 계시록까지 66권의 책 제목을 다 써가지고 그거를 제비 뽑기로 했대. 그래서 66명이 다 하나씩 뽑아서 이 뽑힌 것은 일생 동안 그 책을 주로 연구하기로 했대. 근데 고 목사님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요한계시록이 걸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1000번을 읽으셨어. 일생 동안 목회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주석을 보고 학자들 뭐 다 이렇게 강의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실 기회가 있어서 목사님 저는 계시록에 대해서 잘 모르고 대가에게 좀 만났으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붙잡고 아주 뿌리를 뽑을 생각을 하고 1000번을 읽으셨으니까 강의하시고 전문가 아니에요? 1000번 읽으면 도가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뿌리를 뽑을 생각을 하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슨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의 재림에 관한 모든 이야기와 이런 걸 질문을 했더니 대답이 나도 잘 몰라. 1000번 읽고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하고 같이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만보를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설계도 계획인데 우리 우둔한 이성과 미련한 지식으로 비천한 우리의 생각으로 이걸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뭘 좀 연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목사회에서 터키를 가서 스터디 투어라고 뭐 사진 찍고 여기저기 막 다니지 않고 꼭 중요한 핵심 바울 신학과 요한 신학이라는 두 큰 맥을 놓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복음과 요한이
외쳤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영국에 계신 그 최종상 박사님이 오셔서, 특별히 그건 바울 신학의 대가죠. 우리 현존 한국 목사님으로서는 이만한 학문적 혹은 영적인 그런 깊은 조회를 가진 분도 쉽지 않은데, 영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로서 얼마나 그 대단한 그 수고를 하신가를 보면서, 톰 라이트 같은 아주 역사 신학자들과도 이 바울 신학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분의 쓴 책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디베이트를 할 정도로 이렇게 깊은 학문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많은 걸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성경은 완벽한, 그리고 성경은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바울 서신에 나오는 바울 서신은 이 책이 대단한 책이라고, 복음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성경에 주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평생 바울 서신을 공부했는데, 아, 이분은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틀렸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 서신의 대부분은 그 우리말로 하면 remind,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라, 기억하라 하는 그런 패턴으로 쓰여졌다. 그 말은 전에 내가 목회할 때에 복음에 대해 설명했고 진리에 대해 설명했고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 하는 그런 개념적으로 서신이 대부분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전에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대부분 사도 바울이 몇 년씩 개척, 몇 개월씩 개척을 해서 설교를, 복음을 다 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교회에 문제점이 있거나 질문이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면 그 문제를 보완하고 설명하느라고 쓴 책들이 바울 서신이라는 게 편지라는 거예요. 단 골로새서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고 자기가 뭘 믿는지를 설명할 기회가 없었던 교회에게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자상하게 서론적으로 내가 가서 설명할 텐데 가기 전에 미리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해서 로마서와 골로새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로마서가 그 중에도 가장 깊은 복음에 대한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야, 내 무식이 풀러났어. 야, 바울 서신을 평생 바울의 얘기와 바울 서신에, 우리 신학교 때 한 분이 바울 서신을 강의할 때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을 받고, 나도 일생 동안 바울 서신, 바울 신학을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바울 서신을 그렇게 오래 본 사람인데 또 이 무식이 탈락났어. 그래서 그분에게 고백을 하고, 난 여기 있는 게 전부인 줄 아는데 바울이 여기 쓰지 않고 그리고 여기 나타나지 않은 깊은 얘기들과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간단한 한 단어 두 단어에서도 이 바울이 일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타루스 산에 2000m 고치 눈 덮인 산을 걸어서 나귀를 타고 그렇게 죽을둥살둥 미친 사람처럼 오르내리던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뭔가 조사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전체를 보면 한 80쪽 되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도 뭐 바울의 서신이라 그러면 하여튼 다 합쳐서 80페이지 전후에서 전체를 보면 80쪽 정도 되는 책인데 이 책에 전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문 중에 어느 한 개보다도 작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 서신의 짧은 80페이지 중에 한두 절을 가지고도 고대 세계 어느 기록보다 더 많은 추석과 설교와 세미나와 책과 박사 논문, 석사 논문이 나왔다는 것을 모든 기독교인들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이름 없는 화가가 그린 연화문계의 작품이 범브랜드, 모네, 고흐 뭐 이런 위대한 그림 그린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찾고 연구하고 베끼고 카피하고 높이 평가한다면 그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 바울 서신의 한 절을 가지고 박사 논문, 석사 논문, 그리고 주석, 설교, 세미나, 책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나왔다면 그 사도 바울의 그 핵심적인 사상이나 그가 깨달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여행을 다니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후임 회장님이 누가 될지 몰라도 맡아놓은 것 같은데 다시 가셔서 혹은 또 여러분들 가셔서 그 최종상 박사님 그리고 이 바울 신학과 선교학에 최근 아주 은퇴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연구하는 그 연구소를 아주 차려서 그래서 저 바나바의 고향인 타르수라고 하는 아니 어디죠? 응? 사이프러스 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아주 맑은 지중해 해변가에 연구소를 세우고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들러서 이 문제를 연구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두 밤을 잤어. 근데 다음번에 갈 땐 세 밤 좀 자고 좀 더 깊은 그 바울의 신학과 사상을 연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도대체 설교 이렇게 길게 해도 되는지 몰라. 예, 좀 때 되면 끌어내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왜 열두 제자를 제껴놓고 이상하죠. 아 예수님이 사실 예수 그 열두 제자를 제끼시고 제꼈다는 건 뭐 버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 열두 쟁쟁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쟁쟁한 수제자들을 제끼시고 저 다소라고 하는 이민자 해외 나가서 저 이민간 오래전에 이민 가서 아주 문화적으로 다 섞여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뽑으셔서 이 기독교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서를 신학적으로 변증하고 그거를 잘 설명하고 그걸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중대한 기독교의 기초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그 사람을 세우셨을까 하는 게 이게 이번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 가졌던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니면서 그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몇 가지 있어. 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첫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과 바울이 가졌던 메시아관이 전혀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열정이 다르고 그걸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뜨거운 지인, 아주 미친 듯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에 대한 expectation이 totally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한 고기 잡아서 왕창 잡으면 대포 집에 갔다가 풀어놓고 그 다음에 대포 한잔 먹고, 안 잡히면 외상으로 긁고 한잔 먹고, 이게 일상입니다. 대포를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들의 관심은 늘 먹고 사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셔서 따라다니면서 내내 3년 동안 언제 우리 교회 출세합니까? 언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까? 언제 inauguration 합니까? 뭐 이거가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목회한다는 사람, 우리 목사들, 우리 기독교인들, 이 메시아관이 이게 잘못되면 우리는 무시무시한 오류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끝까지 그 메시아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망했다,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시니까 주섬주섬 모이기 시작해서 그러면 그렇지 하고 또 다른 새로운 기대를 갖습니다. 로마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서 솔로몬 다윗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세우실 때처럼 위대한 민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 민족을 세워줄 민족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때나 저때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무 말씀 없어. 따라 말하겠습니다. 속 터진다.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참다 참다 못해서 주여 당신의 때가 그때입니까? 금년 말 되기 전에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로마를 때려 부수시겠어? 우리를 한자리 주실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고 메시아 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메시아 관이 확실합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이제는 totally disappointed, 완전 절망에 빠져서 입을 벌고 이제는 끝났구나 떠나시는데 가버렸어. 구름을 타고 가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린 뭘 할 것? 이제는 망했다. 3년 반 동안 투자한 거는 다 폭삭. 증권 시장이 무너진 것처럼 휴지 쪽이 되어버렸다고 생각. 천사들이 기가 막히네. 왜 그런 모습으로 쳐다보냐? 다시 오실 거다. 그렇게 위로해주는 말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끝나게 돼.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그 메시아관이 다르고 그걸 기다리는 열정과 투지가 달랐습니다. 물론 저도 동일한 로마의 학정에서 민족을 해방시킬 역사적, 군사적, 무력으로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다메섹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메시아, 정말 메시아입니까? 하고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 대답 속에 진정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다른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그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뭐 여러분도 고민하시고 지식과 학문, 문화적 이해, 신학적 변증론 뭐 이런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류에 대한 설계도를 보고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예, 아무렇게나 해도 돼. 아무 데나 봐도 돼. 우리 옛날에 그 누구지?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신, 이름 생각 안 나.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는데 부목사님이 주보를 만든다고 예, 네? 본문을 달라고, 제목하고 본문 달라고 자꾸 쫓아다녔나 봐. 근데 순비는 안 됐는데 달라 그러니까 아무데나 읽어. 나는 그걸 이렇게 해석했어. 아무데나 읽으라고 그래서, 야, 그분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이름이 누구지 생각 안 나. 하여튼 성경을 얼마나 꿰뚫었던지 이분은 아무데를 펴도 다 통해. 그래서 나는 자신 있어서 그렇게 했나 보다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아멘. 그냥 서로는 그냥 그렇게 하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끌려 내려가기 전입니다. 오늘은 뭐 투표가 그렇게 시리어스한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얼굴들 보니까 후보도 뭐 두세 명 나오면 좀 치열할 텐데 한 분만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긴장 안 하시니까 그저 생각 좀 하자.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그리고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사실 저한테 누가 목사님 뉴욕에서 설교하면서 그래도 목회를 이렇게 좀 큰 교회를 만드실 때 설교의 주제나 핵심이나 뭐 이런 방향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 이야, 난 좀 이거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건 내가 대답하는 거야 오늘. 내가 핵심적으로 목회하며 설교했던 핵심이 뭐냐면 40년 동안 내가 죽기 살기로 그리고 무서운 뭐예요? 도전과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죽기 살기로 나를 내쫓든지 당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해라. 그렇게 결심하고 끊임없이 전했던 메시지가 바울의 핵심, 복음의 핵심인데 그걸로 안 쫓겨나고 그래도 40년 마쳤다는데 내가 자부심을 느껴. 아멘이요. 여러분도 잘해봐요. 첫째가 율법적인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핵심은 로마에서의 학정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세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 뭐 둘로 주입시 율법과 죄의 문제, 이거 완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죄에서 십자가로 자유를 준 자유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강조하고 그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본질이며 인간이 가진 최고의 특권이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저는 민주주의 신봉자도 아니고 공산주의를 증오하는 반공주의자도 아닙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인간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유인이라는 사실,
집단적 자유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적 본질을 가진 하나님의 위대한 자유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이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는 그게 민주주의건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사회주의건 어떤 주의도 기독교적이지 않고 적그리스도적, 적복음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볼수다 보수다 진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준 개인의 자유가 영혼의 자유가 인격의 자유가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 목회자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걸 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 미국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잊어버렸습니다. 미국만 미국 사람 이름은 그렇게 외우기 어려워. 하여튼 당신은 선택하라. 종교적 노예로 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평생을 살 것인가를 당신은 결정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오늘 교회는 종교적 슬레이브리 노예를 만들어서 종교적 노예로 사람을 끌고 다니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 율법과 죄에서 해방시키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네, 교인들 너무 막 말 안 되니까 내 그따위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러지 않으면 제 정신 못 차립니다. 제 멋대로입니다. 그래서 토론하다가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가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 의인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의인 되기를 포기하는 게 복음입니다. 의인이기를 포기하는 게 복음입니다. 나의 의인은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다른 의가 나타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은혜의 성령의 사법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아멘. 그게 복음이다. 아멘. 예. 아멘 안 하는 분은 뭐예요? 그리고 교인들 보고 아멘 하라 그러지 마요. 은물이 맑아야 아멘만 떠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 말 잔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두 날개 할 때 그 우리가 그 두 날개 강사 여기 와서 했는데 이 세미나 몇 번 하다가 우리가 중간에 쫓아내버렸어. 하도 건방지고 못돼서. 근데 그 사람 그래도 바른말 하더라고. 연구 많이 한 분이야. 그리고 목회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몽땅 책 팔아먹고 회비 받고 나는 이해를 못했어. 하는 아니 예배당 필요 드니까 뭐 교회 의자가 어떠니 뭐 내내 설교할 때 아니 우리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쓰시라고 내줬더니 교회 탓만 하고 있는 거야. 의자 탓만. 두 번 하고 내줬고 스탑 시켰어. 결국 뉴욕에 못 왔어. 그분이 바른 소리 했어. 여러분 교인들 사람 만들려고 설교하지 마십시오. 인격 변화시키려고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인도 지치고 목사도 지쳐 자빠집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10년 설교하면 1000번을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1000번을 설교를 들었는데도 변하지 않은 자기 꼬락서니 보고 기가 막혀서 이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1000번 설교를 했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걸 보고 목사도 포기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고치라면 안 고쳐.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며 자유인이라 마음 놓고 해라. 그러면요 마음 놓고 하다가 정신 차려 돌아온대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단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끊임없이 외쳐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 때 스스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지가 알아서 지가 고쳐야지 우리도 못 고친다. 주님도 못 고쳐. 그 자신과 확신이 올 때만 스스로 자기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스마트,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내가 배웠습니다. 아무튼 복음은 자유를 주는 거죠.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 무시무시한 모세오경에 나온 율법과 토라와 그 어마어마한 율법을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죄와 율법에서의 완전한 해방. 그러면 그거는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는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천사도 끊을 수 없고 톱으로도 안 되고 칼로도 안 되고. 아멘.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이거를 끊임없이 확신시켜주고 끊임없이 자랑스럽게 하고 확신과 담대함을 갖고 스스로 죄와 사망과 썩어져가는 구속을 받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교인들에게 주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처럼 믿고 천국 가서 그런 게 없었다. 그래. 그럼 뭐냐? 천국은 그냥 가는 거니까. 왜? 확실히. 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인류가 가진 최대의 문제는 살았을 때 문제는 죄와 율법의 문제고 죽을 때 문제는 죽음의 문제. 그 인생을 살아간 마지막 최대의 문제는 죽음이었는데 죽음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고 영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죽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이 지상 복음이고 장례식까지만 해당되는 복음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번에 보셨지만 팬데믹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 교인도 아마 한 50명 이상 돌아가셨을 거예요. 네.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벌벌 떨고 집 문 밖에도 못 나갔습니까? 그런데 네, 성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말씀 보죠.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자녀들은, 우리들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 주려하심이니 아멘. 아멘. 요한일서에 말씀하시었던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게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그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대가로 사망 이르게 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마귀의 본질적인 죽음이라는 걸 멸하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셨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죽음을 넘어서야 됩니다. 네. 교인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죽기를 무서워하는 현 인간의 모습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죽음조차도 손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감격과 기쁨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서울 갔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광고 시간에 자 이번에는 웃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웃는 시간이 뭐냐, 우는 시간이 있어야지 왜 웃는 시간이 있냐. 하도 울지랍니까 웃는 걸로 막 바꿨나 보다 그랬었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 누가 말했습니다. 어느 의사 박사가 말했는데 5분 동안 웃으면 3일 동안 더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What? 내 뒤에 앉았다. 이게 무슨 소린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하하하 오오오오 무슨 지랄하는 거야 이게. 제정신이야 이게. 아니 그래 웃어서 3일 더 살아보니 뭐할 거고. 아니 영생의 복음을 전했는데 영생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데 얼마나 타락해서 현세 복음이 됐으면 그래서 돈에 약하고 권력에 약하고 이 세속 완전히 세속화돼서 복음은 장례식 전까지 완전 다미네이팅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먹는 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건강하게 잘 먹는 거 좋지만 그게 전도사 돼서 앉으면 먹는 얘기하고 앉으면 뭐 안 먹는 얘기하고 네. 그만하라는 것 같아요. 성경 두 번, 네, 두 절 읽었으니까 그게 본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복음. 네. 전에는요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 우리 그때 어렸을 때 내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겹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먼 하늘 구름만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주신 주님 오시는가 하고 그냥 기다려요. 왜? 빚 많고 살기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구박 많고 핍박 많으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서 그런 노래가 너무 많았어요. 요즘 아무데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었다면 뭐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 얘기다. 워낙 여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virtual reality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착각하고 있어. 천국과 현실을 착각하고 있었어. 천국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건 가상이고 현실, 여기가 천국이야. 그래서 요즘은 땅에 있는 얘기를 해야 좋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얘기해야 좋아하고, 건강하고 축복받으라는 얘기 좋아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닌 타락한 복음이고, 바울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자유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살면 뉴욕 교회가 삽니다. 다 터키에 갔다 오신 오늘 리유니언 하는 분들로 왔는데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런 맑은 물이 흘러간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음의 본질로 back to basic 일어날 수 있는 운동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이 목사회에 일어나시기를, 새회계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교계를 위해서, 목사회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 양들을 위하여, 뉴욕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나 자신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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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정이 불타고, 그래서 사는 동안 세계 선교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눈물겨운 선교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목사들마다 새로워지게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바로 서서 복음의 핵심을 설교할 수 있는 강단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풍요하셨습니다. 우리 수련회에서 감사로 섬겨 주시기로 하셨는데 벌써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다같이 찬송가 502장 1절과 4절 합성하시겠습니다. 502장 통합은 259장.
그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대뉴욕 지부 한인 목사로 반세기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주님께서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이기게 해 주시고 그 은혜로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누임만 지키도록 노력하는 저희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물을 마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 지상명령, 죽음을 넘어서는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헌금 드리는 중에 우리 김인식 회원께서 특송 읽겠습니다.
시간 자문위원회 김영걸 신부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제 51회기 총회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505주년 때에 목사회 창립 50주년에 정하여 모인 당신의 귀한 종들을 그의 사명감에 불타게 하여 주시고 쓰러져가는 이 교포사회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모인 온 회중과 귀한 성직자들 목회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교회에서 우리 특별 선임으신 황지강 목사님 기도로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지 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의 회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에는 뉴욕 도성에 있어서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귀한 우리 총회와 우리 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고 회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장 인사는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회기 동안 저희를 접하고 연락했습니다. 여러 회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그 뉴욕 목사의 터키 성지 순례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목사회를 통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늘 협력해서 사랑을 이루는 저희 교회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기 목사님 나오셔서 회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님하고 서기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기 회원과 목사님이 잠시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로 서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전명, 우리가 지금까지 등록된 인원이 52명 회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출석으로 51회기 정기총회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순 채택이 있습니다. 본 순서대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동의도 왔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서기부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가심은 이해하시고요. 네.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권캐대리 목사님이요. 전회의록 낭독했습니다. 서기 목사님 전회의록 낭독하십니다. 서민으로 받기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 들어왔습니다. 김남수 목사님 동의, 안 목사님 제청입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전회의로 낭독 통과됐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 사업보고 총무 목사님께서 사업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페이지 11페이지에 사업의 팀사업으로 드리겠습니다. 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네,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시면 이해하시고요.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다음은 8번째 행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서기 목사님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고. 네, 행정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청이 들어왔습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시고요. 네. 아니면 아니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행정보고도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다음에는 감사보고입니다. 감사 나오셨습니까? 네. 감사보고 하시겠습니다. 네. 장규준 목사입니다. 저희 원래 감사가 세 분이신데 두 분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감사 활동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50회의 재정감사보고서 1. 감사 수행 일정 1시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45분 장소는 대우 만나기 목양실에서 했습니다. 참석은 감사 장유준, 이은성, 이마장과 목사 이범은 정관호 목사님 회계, 한정전 총무, 서진현관 목사님 감사드렸습니다. 감사 내용은 1. 감사 대상 재정 집행 기간이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1월 23일까지입니다. 감사 자료는 총 재정 원장과 월별 은행 스테이트먼트, 체크북, 지출된 영수증, 또 행사 결산서가 있었습니다. 감사 대상은 재정 집행 일체고요. 제50회기 결산 말씀드린 전회기 예금이 584억 2월 됐고요. 수입이 105,159불 02전입니다. 지출은 104,019불 08전입니다. 전액이 1,139불 94전 전액이 남았습니다. 참고로요, 튀르키예 송유술래 적자 금액 1,810불 14전을 지출하기로 입문해서 결정하였다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총 유혈금이 1,139불 94전이 50회계에서 51회계로 이월됐습니다. 뉴욕 목사의 회계 집행부가 제출한 제50회계 목사의 재정을 감사한 결과 잘한 점 또 아쉬운 점 그리고 통평 등을 별자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0월 25일 감사 이은수 목사, 송유범 목사, 장기준 목사. 감사 보고 계속. 감사 평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 평가를 또 감사 평가를 또 보시고 감사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합니다.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시고요. 네.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재정감사 통과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관위 보고, 선거관리위원장 보고 하시겠습니다. 재무보고, 10번 재무보고입니다. 회계.
뉴욕 목사회 제51기 결산을 보고 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2022년 11월 23일까지 기간 모두 있습니다. 결산 내용 수입은 105,159 이전, 지출은 104,019불 8전, 잔액은 1,139불 94전, 수입 내역, 지출 내역을 말씀드립니다. 2월분은 584불, 이취임식 3,115불, 회원회의금 560불, 우크라이나 선교금 7,510불, 도네이션 575불 이전, 뮤지컬 체육대회 행사 9,900불, 임시총회 예배헌금 375불, 튀르키예 성지수예 78,540불, 회장단 후보 공탁금 2인입니다. 각기 2,000불씩 4,000불, 총합계 105,159불 이전, 지출 내용입니다. 이 취임식 2,437불 95센트, 임원의 경비 483불 68전, 사무비 412불 61전, 경조비 450불, 임시행위원회의 2,348불 70전, 우크라이나 선교원 7,510불, 원로 목사회 후원 200불, 뮤지컬 체육대회 8,326불, 총회 신문 공고 두 군데,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두 군데 공고했습니다. 500불, 튀르키예 성지순례 81,350불 14, 참조 목사회 후원 2,810불 14센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합계 104,010불 8전 이상입니다. 회계 보고에 대해서 질문이나 또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자,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보고대로 받기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청 들어왔습니다. 가시면 이해하시고요. 네. 아니면 또 아니요 하십시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죠. 자, 이제 세 번째 순서 임원선 씨입니다. 우리 선교관리 위원장께서 이 후보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회칙 개정은 임시총회에서 이미 통과가 다 됐습니다. 선관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자로 중앙일보 그리고 한국일보의 제51회기 정기총회 공고와 더불어서 회장, 부회장 비포보 공고를 냈습니다. 11월 14일에서 18일 4시까지 받기로 이렇게 했는데 많은 회원들이 이 광고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임원회를 다시 열어서 2차로 11월 24일에서 26일까지 이렇게 입후보자를 받겠다고 했는데 결과 회장의 김홍성 목사 그리고 부회장의 정관우 목사 이 두 목사님만 등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후보자 소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28페이지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회장. 네. 뉴욕 새생명 전문의 허영준 목사입니다. 이번에 그 대단히 혼선이 있었던 것은 두 번의 신문 광고가 나왔다고 했지만 아무도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과연 후보가 18일까지 후보를 나오라고 공고를 했는지 아무도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신문 두 번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무도 받아본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두 분이 후보가 되었다는 것만 어느 인분에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대단히 혼란스러웠고 이런 것은 50년이 넘은 목사회에서 너무 창피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어느 언론사에 댓글을 달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감사한 것은 임원회하고 우리 선관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어서
깊이 죄송한 느낌으로 따로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는 관점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초등학교 반장 뽑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것은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래도 임원들하고 선관위가 많이 이렇게 사과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장과 부회장은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셨으니까 만장일치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아니, 그 순서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부자 속에 나는 있는데요. 회장의 늘 기쁜 교회 김홍성 목사 그리고 부회장의 뉴욕 만나교회 정관홍 목사님입니다. 다른 건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러면은 그 다음 저기 신앙권 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만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와서 등록을 하는데 회원의 명부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도 빠지고 그래서 이 정기총회의 회원 명단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 10여 년이 넘게 다른 지역에 가셔서 목사하시는 분의 명단이 있는데 제 해마다 나와서 투표하고 전 회원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준을 어디다 두시고 명단을 적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심화장 목사님이시죠? 예. 예. 그 서기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제가 확인한 게 뭐한데 행정착오 같습니다. 정말 제가 회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투표해도 됩니까? 네, 회원의 관리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님 어디 계신가? 총무님 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착오가 없도록 임원진들은 51회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장 후보, 부회장 후보 출마 소견을 듣겠습니다. 우리 먼저 회장 후보 김홍석 목사님 출마 소견을 듣겠습니다. 늘 기쁜 교회 김홍성 목사입니다. 제가 출마를 하고 그 소견을 밝히기에 앞서서 우리 유형 목사회 총칙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목사 상호 간의 믿음의 친교와 사랑의 봉사와 진리의 연구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진다 그러면은 이 유형 목사회가 정말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좋은 목사회가 되리라고 믿고 부족하지만 제가 되면은 이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친화 소견을 했는데 그러면 회장 투표를 하고 다음에 부회장 소견을 받고 투표를 하나요? 아니면 부회장 소견 발표 듣고 한꺼번에 투표를 하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의장 아까 제가 동의 그건 이제 다시 동의하셨습니다. 단독으로 나오셨으니까요. 소견 발표 듣는 다음에 소견 발표도 들었으니까 이제 아니 부회장이 남았잖아. 아 부회장도 따로 안 하시고 같이 하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회장 후보 소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무슨 다음에 이렇게
뉴욕 목사회 부회장으로 부부한 뉴욕 만나교회 정관욱 목사입니다. 저는 부회장이 되면 회장 대신 김홍성 목사님을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잘 보좌하고 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장, 부회장 주말 소견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회장, 부회장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허윤진 목사님께서 박수로 두 분을 추대하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정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재정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만 대표로 해주시죠. 방지강 목사님 재정 가시면 이해하시고요. 네. 아니면 안 이해하십시오. 과장님 출연하십니다. 선거 투개표 끝났고 그 다음에 부회장 감사 3인을 선출해야 되는데 감사 선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감사 3분을 우리가 또 뽑아야 됩니다. 총회에서 추천하시죠. 지금 추천을 받겠습니다. 장기전 목사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회기에 있던 세 분 다 그대로. 장님 감사 세 분을 그대로 51 회기에도 감사를 할 것을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난 회기 감사 세 분을 우리가 감사로 선출하는 것에 동의하고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과하시면 이해하시고요. 예.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감사를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에 이렇게 한 분만 열심히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고를 했는데 아까 저는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감사를 잘할 수 있는 분들도 이 시간에 두 분을 다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한 분을 그 했으면 하는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고 제청이 들어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 반대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 안에 아니 가만 있어요. 예, 유명하신 분이 오늘 보니까 다 잘 됐는데 감사가 두 사람이 사인 안 했어. 우리 총회 참 마음 좋은 분들만 목사회는 아주 훌륭한 분들만 사인도 안 했는데 받아줬어. 그리고 그 두 분이 오늘 나오지도 않았어. 이 감사 직분이 중요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거야.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감사 사인도 안 하고 의무도 안 했고 또 오늘 총회도 안 나왔어. 이 사람을 여기서 또 출전 여기서 아주 하정민 목사님 아주 이런 분들 열심히 있는 분들 좀 추천하고 또 한 분 추천 받아서 여기서 새로 뽑는 거예요. 한 분은 그대로 하고 장규진 목사님은 예, 추천 제가 했습니다. 예, 추천에 의해서 한 분하고 나머지 두 분을 여기서 총회에서 선출하자 그런 그 네. 계기가 나왔습니다. 예, 동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두 분을 지금 그 추천으로 하나요? 아니면 뭐 투표로, 우기명 투표로 하나요? 추천으로. 자, 그러면 감사 두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은 장규준 목사님 되셨고 마지막 하정민 목사님. 하정민 목사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주여식 목사님. 주여식 목사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장규준 목사님 처음 했거든요. 네, 두 분. 두 분. 장규진 목사님 포함해서 하정민, 그 다음에 주요식. 예. 가시면 이해하시고요. 예.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네, 박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51회기 회장 김홍성 목사, 부회장 정관우 목사가 당선되었음을 발표합니다. 성과 성자 이름을 발표합니다.
감사한 소감이 있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먼저. 강산 소감은 여기서 하시는 게 더 좋다고. 꼭 짜고 치는 뭐 같아가지고 많이 죄송합니다. 근데 어제 누군가 한 사람은 투표합시다 그럴까봐 밤새 한잠도 못 잤습니다. 근데 우리 허인준 목사님하고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허인준 목사님이 저렇게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한데, 아, 중차대한 시기에 목사회를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교계가 지금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 또 목사회라고 하는 이 한 축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마당에, 그러나 목사회는 목사회로 우리 목사님 아까 김남수 목사님 설교도 해주셨지만은 이제 그래서 목사회가 나아갈 길은 그 세 가지의 목적을 놓고 정말 우리 목사회가 하나로다가 진료한다고 하면은 정 우리 그 뉴욕에 있는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내년에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우리 사실 우리 뉴욕에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아니오시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다들 안 나오세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제 다음 세대에 우리 뉴욕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목사님들을 발굴해서 정말 정의롭고 신실한 그런 목사회가 되는데 부족하지만은 제가 섬기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업을 해서 성지순례와 또 그리고 우리 목사회 부흥수양회를 또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강사로 우리 김남수 목사님께서 아까 약간 이렇게 그 맛을 보여주셨지만은 이제 2박 3일로 해서 이제 연초에 수련회로 계획 중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3년이 되죠. 2023년에는 우리 목사회 때문에 행복한 우리 여러분들 목회가 되기를 원하고 목사회 때문에 또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목회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회장 정관우 목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입니다. 당선자 소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덧붙일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 줄로 믿고 앞으로 주어진 사명과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총회를 위해서 제 친구 몇 분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마지막 신구 임원 교체에 앞서서 제가 마지막 50회기 회장으로 발표한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 총회에서 결의됐고 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우리 김진아 목사님은 그 목사에서 제명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구 임원 교체가 있겠습니다. 신구 임원들 다 나오십시오. 꽃다발 들고 나오세요. 구 임원들도 나오시고 자, 감사도 나오십시오. 감사. 현 감사, 지난 감사 다 나오십시오. 감사로 당선되신 분도 나오시고 장교진 목사님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효식 목사님도 나오시고
자, 우리가 한번 인사를 드리고 여기 있는 교차를 하죠. 여기 잠깐만요. 자, 지키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우리 신임 회장께 넘기고 저는 이제 내려앉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꽃다발은 없습니까? 한번 만져보세요. 자, 신안권 및 기타 안건 시간입니다. 우리 신안권 발의해 주시면 이 시간에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김명호 목사님이 조금 전에 그 김진아 목사 징계안을 발표를 하셨는데 좀 그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진아 목사님은 작년도 우리 그 회장이셨죠. 부회장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곧 답안은 안 지금 뭐 어려운 거 뭐 부탁해. 예, 제가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재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제대로 감사를 못했다는 그런 병 때문에 총에서 혼란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철저히 하게끔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우리한테 협조를 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만나기를 요청했어도 재정에 대해서 장부 아니면 일체 모든 것을 저희들한테 넘겨주지를 않았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언론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정말 인내하면서 그나마라도 그냥 재정을 장부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주시면은 그냥 넘어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는 그냥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회원에서 재정을 한다는 것은 저희 명예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연말이 돼가도 사실은 임원회에서는 또 임시총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된 건데 사실은 제가 미뤄왔습니다. 초까지 미루자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대인기를 마치면서 이것은 제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게 발표한 것입니다. 회원의 제명에 대한 그 회치 그 조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임시총회에서 결의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네. 제가 저희 해척 19조는 그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임원회의와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임시총회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는 만장일치로 임원회의에 맡겼습니다. 임원회의 결의를 따르기로 또 임원회의는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만장일치로 한 사람을 만들도 없이 이 실행 임시총회에서 임원회의에 넘긴 사항을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냥 발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발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발표하는 것 뿐입니다. 더 이상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예. 감사합니다. 신안권 토의 시간입니다. 우리 신안권 제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교계가 총회만 있게 되면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실이었죠?
그런 측면에서도 눈물장 굉장히 화기애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또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김홍석 목사님께서 전 목사님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말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공정한 부분이 있어서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내로남을 이미지는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회기가 좀 모든 회원들을 좀 끌어줄 수 있는 그런 회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앙권. 네, 신앙권입니다. 네. 주시는 걸까 봐. 네, 말씀하세요.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아까 어떤 여자 회원님께서 자기 교회 명단이 빠졌다고 그 소리 듣고 또 나도 보니까 나도 빠졌어요. 그래서 이 명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게 상당히 이게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잘 참석하고 회비도 꼬박꼬박 내고 그랬는데 이게 빠졌어요. 그래 이게 우리 저 교회 협의회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 명단이 지금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그래가지고 혁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저 교회 명단을 확실히 참석하고 회원의 임무를 충실히 정말 잘 지켜서 좋은 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협의회에서는 명단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법을 정리하고 법이 다 갖고 나오는데 다 그게 또 달라요. 예, 그 내용이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같은 법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우리 교회협의회에서도 정말 문제가 되지만 목사회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혁신위원회를 설립해가지고 이 교회 명단부터 이거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법조항도 하고 기타 지금까지 그냥 혼란이 여러 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감사 보고도 없었고 벌써 지난번 회장을 또 파면 시켰죠. 이 회원에 이게 쫓아내고 오늘 발표했는데 아이 제가 좀 놀랐어요. 아까 들어오는데 김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분한테 퇴출됐다고 그 사전에 얘기를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고 나오신 것 같아. 그랬다가 이 얘기를 듣고 뒤에서 듣고서 또 갔는지 지금 계시면은 변명할 기회도 좀 줬으면 좋겠고요. 퇴출은 됐지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마음이 좀 느끼는 게 있어서 나와서 발언을 하니까 이런 거 정리하는 우리도 혁신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원 관리 문제가 최고 어렵지만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전 회기에는 갑자기 수백 명, 백 몇십 회원을 그냥 싹 빼버리고 그러던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 많이 정리하느라고 하긴 했는데 행정착오로다가 이런 좀 미스가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회원 정리와 또 그 다음에 법규위원회에서 헌법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하고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혁신위원회 구성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모든 것을 지금 새로 시작되는 임원들께 임하고 회의하기를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했습니다. 예, 김나성 선생님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가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나성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피라미스 교회 또 담임
잘했다니. 오늘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기념 촬영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프란치스 교회에서 여러분들 식사를 잘 준비해주셨습니다.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네. 회장, 회장 신임회원들이 있던 이 신임회원들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신임회원들은 임시 총회에서 이미 다 인사를 하고 끝났는데 본총회에서 인사를 신고 저들이 해야죠. 본총회에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총회에서 이미 다 끝났는데 임시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다. 임시총회에서 다 인사를 했는데 임시총회가 아니라 총회를 거쳐야 원이 되는 거고 아니 총회에서 거쳐서 의원이 돼서 이미 다 됐죠. 아니 임시총회에서도 다 가한 거지만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호명하는 걸로 해서 우리 소개하는 걸로 하시지. 지난번에 임시총회 때 신임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 앞에 나와서 한번 인사 한번 더 하시죠. 다 오셨나 보다. 안전 목사님, 유선 목사님, 김희신 목사님, 황상호 목사님, 박현 목사님, 유상경 목사님, 이하경 목사님, 김창호 목사님, 박종성 목사님, 김종훈 목사님, 김영희 목사님, 정창택 목사님. 오셨으면 나오시죠. 김희신 목사님. 네. 인사 자주 하면 좋습니다. 네. 네, 김희식 목사님, 또 우리 박병수 목사님, 이상용 목사님, 이상용 목사님, 이분 또 황상호 목사님, 다섯 분만 오셨네요. 여섯 분. 그 앞에 좀 예, 사진 한번 찍죠. 이쪽으로 좀 땡겨. 좀 앞으로 갈까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제 폐회 기도하고 폐회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정관호 목사님 폐회 기도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제51회기 유목사회 정기총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 각자 받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새로 이렇게 또 이루어진 우리 임원들 또 앞으로 실행위원들 또 모든 일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허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특별히 프라미스 교회에서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오늘 또 참여한 분들을 모두를 위해서 또 귀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우리들이 감사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네. 감사하고 또 그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51회기 정기총회를 마치게 된 것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